তবে লাইজাইম আছে আজ আমি তিসো দিন অথবা 1 মহিনা পুরা ভয়েছ তা আমলে নেপালি ভাষা শুরু করেছো লগভগ আজ 1 মহিনা ভন্নপর্ষ 1 মহিনাসম্ম আমি ধরে কুরা শিখেছ আর আজ পনি নয়া কেই বাক্য বাক্যম ভাগ নয়া শব্দ শিখনেছ আজ কে কস্তা শব্দ আমি হের হই তা 1 নম্বর এবং শুরু করে ম ডাল র ভাত খাঞ্ছু ম ডাল র ভাত খাঞ্ছু মনুন ছয়গো না নাই 해석은 제가 할게요. 제가 해석은 할게요. 나는 달과 밭을 먹어요. 먹습니다. 이런 뜻이죠. 반초. 뭐. 근데 네. 원래 달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밥하고 국을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달이 먼저 나왔네. 밥하고 국 어떻게요? 네팔어로? 이제 우리는 밥이 중요하거든.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달밭. 왜냐면 우리는 밥 먹을 때 달은 무조건 있으니까 달밭이 그냥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오케이. 앞에 오는 게 중요하고 뒤에 오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나 아니고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우르마 빠츠 전아 기다 전 저우르마 빠츠 전아 기다 전 저우르는 평 네 해석해 주십시오. 평지예요. 평 저우르에 농구하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하는데 네. 그런 것을 다 쪼우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원 네, 같은 것도 쪼우르라고 합니다. 쪼우르. 에 오늘은 네. 마예요. 마 어디 어디에 해가지고 마가 붙었죠. 어디 어디에 빠츠잖아. 네. 다섯 명의 깨따가 있어요. 전 네. 깨따 남자입니다. 다른 거 졸라마 빠츠 오다 가비 전 네. 졸라마 빠츠 오다 가비 전 졸라는 뭐예요? 봉투죠, 봉투. 가방, 봉투. 가방. 플라스틱 네. 졸라 하면 플라스틱 비닐 봉투고요. 네. 이것은 가방에 다섯 네. 개의 노트가 있어요. 있다. 이런 뜻이죠. 네. 루크마 데레이 버레와 버세가 전 네. 루크마 데레이 버레와 버세가 전 네. 어디에 있어요? 나무에 많은 버레와 비둘기죠. 비둘기. 집비둘기예요. 집비둘기. 버레와. 네. 버레와 피조노이나? 맞아요. 비둘기 맞습니다. 버려와 버니처 산비둘기 버니처니 산비둘기는 뭔가 멀레와인가요? 산비둘기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비둘기 비전 비둘 또 다른 도부야 네? 배야 도부 도부는 누굴 누굴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도부 두꾸리고요. 뻐레와는 비둘기. 두꾸르도 있고 뻐레와도 있습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뻐레와는 집비둘기, 두꾸르는 네. 즉 산비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세카천 앉아 있습니다. 3번 할까요? 네. 네, 여기는 그냥 도블라 조더라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띠나마르 지트라 헤라 러바케 번호 사진을 보면서 문장 말하기입니다. 네, 저스테이 거치아마 시척레 하미라이 보라운 보여 거치아마 시척레 하미라이 보라운 보여 우리 스커차라는 말이 교실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교실이라는 말인데 근데 우리는 띠미 꺼띠 꺼차마 버르차 그러면 너 몇 학년에 그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그런 학년이란 뜻도 되고 교실이라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과차 꼬타 하면은 교실이고요. 과차마는 교실 안에라는 어떤 목사님 말하는 것 같이 근데 학년 학년 그죠? 몇 학년? 네 학년 난 뜻이도 돼요. 아, 그래요? 에 그래서 거차 두 거차 딘 거차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직책은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 아, 이게 써지냐? 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요? 하밀라이. 하밀라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뽀라우누 가르치는 거죠. 우리 한 문장씩 만들어 볼까요? 제가 오늘 네, 여기 속 보내주셔도 돼요, 문장으로. 네, 한 문장씩 말씀해 보셔요. 정보배 선생님. 네, 아, 두이잖아, 초라로 두이잖아, 아, 겟다, 두이잖아, 겟다, 두이잖아, 겟디천. 꼬차마 아, 깼다. 꼬차 꼬다마 두이잖아 깨다 로 두이잖아 깨디 천신 아니, 식척래, 식척 또비 러가에 꼬 훔쳐. 시척래 나가도비 러가오노 바에고 저 러가우누 버에꼬처 쓰고 계십니다. 러가우누 버에꼬처. 아니, 비디아르테올레 메츠마 버시러에꼬 천. 비디아티하루 아타바 바이보니하루 비디아티하루 벤츠마 메츠마 벤츠 어디서 메츠마 나가니 벤츠마 버시라 버시라에가 선 레가 안 들어가네요, 여기는. 네 벤츠마 버시러에꼬 천. 거치하고 어가디부디 블랙보드 칼로 파티 쳐 블랙보드는 블랙은 칼로거든요. 보드는 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 파티 쳐 갈로파티차. 네 액덤 우와 우니어루 액덤 람으로 버드더이 천. 한참 더 말씀하실 분안 계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팔에 대해서 드디어 나오네요. 네. 짠 넘어 수너 라바나 듣고 말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히말 히말 또라이 또라이 뼈로 비아로 락처 락처 비살 비샬 네팔 네팔 네 한번 뜻이 알려주고 이 단어 가지고 한 문장 만드는 게 어떨까? 좋아요. 네 히말은 히말이고요. 네 떠라이는 저기 평지에 있는 그 남, 네팔의 남부 지역을 떠라이라고 합니다. 떠라이 꼬 만체 경치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쿰바시도 많고 네, 또 하나 모데시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모데스. 떠라이 꼬 만체를 머데시라고도 합니다. 머데시. 인디아 꼬 머데시 버니처, 네팔리 머데시 버니처. 인도 쪽에도 모데시 있고요. 우리 네팔 쪽에도 모데시 있으니까 둘다 있습니다. 비아로는 사랑스러운 그런 뜻이죠. 비아로, 메로 네. 비아로 초, 메리 비아로 초리. 락차는 뭐 느끼는 네. 거죠. 필링이죠. 뭐뭇이 마음에 든다. 네. 뭐 그런 뜻입니다. 비샬은 이름 엄청 많습니다. 비샬 타코 치러 갔는데 비샬이 있더라고요. 비샬은 큰, 위대한, great 이런 뜻입니다. 네팔은 네팔이고요. 에우타 서 와케 보나움 네. 네팔 서비스 업다고 해골라 밖에 보나. 자 한마디씩 하시기 안녕. 바랍니다. 네 아, 메로 여러분도 걸레키. 아마 하나 보배쌤 말씀하세요. 메로 걸어봤다 힘을 베낀쳐. 다음으로 아, 아주 아주 좋은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분. 히말마 데레이 보테 허루찬. 히말마 데레 보테 하루참.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혼나요. 데레이 티베탄 천. 네, 티벳 뜨는 바스 바스카선 이슬이 본다면서 히말리 백마. 말리 백마. 네팔마 데레이 히말라루선 이슬이 본다면서. 네. 또라이마 또라이. 데레이 거름이 찬 거름이 훈차. 거미 혼자. 거미 차, 거미 혼자. 네. 뾰로. 삐아로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까요? 제가 만들까요? 네. 말라이 메로 데스 익다메 뾰로 락사. 그다음 두개다 써버렸네. 자, 삐아로 라그네 꾸라 에우타 라케로 써보이잖아. 와케 버나우누스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뾰로네. 한번. 삐아로 무슨 거 삐아로 스리마티 천 처. 뾰리라고 해야 삐아리 되고. 무슨 거 데레이 삐아리 스리마티 친. 진 원원성. 오케이. 네. 다 만드셨어요? 비샬. 비사, 비사. 제가 만들까요? 아니면 여러분 만드신 겁니까? 히말 데레이 비샬 훈처. 퍼메술쿠 리더야 데레 비사알서. 어떠봐? 네. 위대하다, 그렇죠. 크다, 아무 되게 크, 엄청 그다 great 아주 하다는 거죠. 아주 큰다는 아주 큰 네, 뜻이야. great. 몰라이, 메로 푸바, 모사노 벨라, 메로 푸바 라이 데레이, 비샬, 라게꼬, 티에. 네? 모사노이 벨라 메로 푸바 비샬 라게꼬 티에. 여러분과 비슷한 락의 코치인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한국어로 때 얘기해 아버지가 주세요. 너무 커 보였어요. 아니요, 그 뜻으로는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비사는 아주 큰다는 뜻이에요. 우리 네팔만 데레 비살 히말하루 전 아주 큰다는 뜻이가 돼요. 어타바 메로 부하고 리더여 비살서 리더여 이 마음이라는 거 비살이 될수 있고 그리고 아주 큰다 우리가 눈으로 볼때 아주 크는 그런 거 비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5번. 네, 순어라 우떨 번호 듣고 대답하기입니다. 네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말 파하르 따라이 뾰루 락사 말라이 메루 데스 네팔 히로 거티 비살. 벌써 끝나네요. 자, 네. 김현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저요? 네. 히말 파할 떠라이 띠아로 락처 몰라이 메로데스 네팔 헤러커티 비살. 와, 와, 네.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한번 더 읽어야 되는데 누가 정보부 선생님밖에 없네. 네. 읽어요? 네. 네. 네팔 히말 뻘 떠라이 삐아로 락처 멀라이 메로 데스 네팔 헤러 껏띠 비살. 아우, 와우. 원더풀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질문할까요? 관음말 네. 네. 해석 안 하고요. 해석할 거 없죠? 네. 히말
히말의 산, 바디 산이죠. 히말 바디. 바드는 언덕이에요. 언덕. 언덕, 언덕. 여기. 네. 바드라는 거 뜻이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말 바드 더라인. 우리 네팔 보고 삼겹살처럼 생겼다고 말하죠. 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는 산이 있고 흰색으로 하얗한 산이 있고 중간에 바하드 있어요. 약간 약간 진흙 색깔 okay. 그런 색깔이 바하드이고요. 약간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리고 남쪽에는 떠라이가 있습니다. 병지. 그래서 그 뜻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교과서 배웠을 때 히말은 6,000m 이상이고요. 2,000m에서 6,000m까지는 빠리 언덕이고 산도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산 빠리가 산이라는 말도 있고 영어로는 힐이라고 나와요. 힐 그죠? 마운틴은 네, 힐. 마운틴 뻔히 그렇죠? 마운틴. 마운틴보다 힐인 것 같아요. 힐 에리아, 힐 사이드. 힐 사이드고 네. 그다음에 떠라이 사이드는 이렇게 60 네팔의 60m부터 있을 걸요. 60m부터. 네 60m. 맞아요. 아, 자파입니다. 자파 네팔 동쪽에. 동쪽에 있는 자파는 60m밖에 해발이 60m밖에 안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2,000m까지는 떠라이네요. 여기도 떠라이 아닌가? 카트만두 2,000m 안 되는데. 어쨌든 인도와 국경에 접해 있는 낮은 지역을 떠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비아로.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다 나에게 나는 참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겠죠. 나는 나의 땅 네팔 나의 조국 네팔 뭐 이런 뜻이고요. 보라 얼마나 큰지 크, 신해요. 네. 질문할까요? 그거 말해. 네. 디밀라이 아프노 데스 비아로 락처 기 락데이너. 주만 쌤 대답해 주세요. 락차. 어이 너무 짧다. 아니요 질문대로 아주 완벽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 몰라이 메르데스 피아로 락차. 몰라이 메르데스 피아로 락차. 아니면 몰라이 아프노데스 피아로 락차 둘 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땅인데요. 무조건 이 사람들은 아프노를 써요. 그러니까 네, 내 부인 하죠. 우리도 우리 가족 아니고 내 가족, 내 부인,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안 씁니다. 아주 우리 집도쟁이 많아요. 나의 뭐 그 메로 데스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있으면 몰라이 아프노 데스 비아로 락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어쨌든 아프노를 쓴다는 거 나의 그 주어가 있을 때 주어 포르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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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마니스 이렇게 안 하고 포르메솔 아프노 마니스라이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컷 넘버 함로데스 비살 저기 차이나. 네, 그 다음에 대답해야 되실 분이 갈렙 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함으로데스 기 코리아 비쌀 처이너 떠러 모한처. 마한처. 마한. 근데 여기 마한이라는 뜻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선생님 대답은 아주 맞습니다. 근데 질문대로 대답할게요. 비쌀 처이너. 크지 않고 네 마한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영어로운 마이티 연기로운 마이티. 근데 끼라고 하면 안 되죠. 나 메로 함으로 메로데스 끼 네팔이 아니라 그냥 끼 와 그래야죠. 나의 나라 와 네팔은 메로데스 끼 코리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끼는 어느 게 질문하는 건가요? 건어머 질문이 그 대답인가요? 아니 그 우리 선생님이 말을 할 때 메로 데스 끼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데스키는 안 되고 데스코라고 해야죠. 키는 안 돼. 데스코 아니 그러니까 한 네팔과 한국이 좋다는 거잖아요. PCR 차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와 네팔 PCR 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끼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끼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끼가 들어오니까. 코리아로 네팔로 러가 오는 석인서 와 러가 오는 석인서 어타와 러가 오는 석인서 어타와 코리아 어타와 네팔 코리아 와 네팔 코리아 로 네팔 끼를 넣으면 오가 되니까 또는이 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자 3번 거 문제 거 문제 암로 데스코 남 번호 메로 데스코 남 코리아 호 네 암로 데스코 남 네팔 호 자 사트 넘버 네 팀으로 거르코 바레마 잘 바뀌어 번호 집에 대한 내 문장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건 다 사람들 해야 된 것 같습니다. 다 하셔야 된답니다. 네 먼저 하세요. 뭐 네팔 번네 데스마 버스츠 네. 여 메로 거르 짜르 왔다 꽃다쳐. 메로 거르 마 마도 있어야 합니다. 메로 거르 마 짜르 왔다 꽃다쳐. 두 문장 더. 두 개 더. 두 장 더요. 네 다음 분 시간 오버. 자 김현 선생님. 메로 걸마 메로 걸고 바레마 두이 왔다 꽃다쳐. 바레마는 아니요 걸고 바레마 번호 보더니나 걸마 마트로 번호 보셔서. 거르마 메로 거르고 봐서 함으로 거르마 두이 왔다 갔다 쳐. 오케이. 네, 둘 다 말이 됩니다. 우리 집 내 집 그 뜻이에요. 네, 두 문장씩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분 기회가 없으니까 주만 하나 더 하실래요, 김 가렙 쌤? 네. 위에가 안 보여서요. 집에 관해서만 얘기하나요? 네, 당신의 집에 대하여 네 개의 문장을 만들래요. 다른 사람부터 하고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주반 선생님. 마르바르마 이노타 꽃다천 아니 이 보세코 꽃다마 버스네 꽃다마 버스네 꽃다마 소파로 TV 천 아니 버스네 꽃다마 소파로 TV 천 아주 아니 에우타 꽃다 메로 메리 살리코 꽃다호 에우타 꽃다 메리 다수로 서수라코 꽃다호 에우타 자이 함으로 버리와 꾸딘잖아 고 고타 허 버여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메로 거르코 버원 버차리 버거잉자 쳐 버거잉자마 데리 떠르까리 로피 레고 쳐 로페고추 네 아타바 떨까리 전 버거차리 먹을자만 대레인 떨까리하러 전.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